이제 27장이에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해석을 하고 한번 해석들 한번 해보시죠. 제왈세한년 후에 지송백지 후조야니라. 범시말소인지 제치세에 혹여군자로 무의로된 유임리해와 우사변년 후에 군자지소수를 가겼냐라. 사시왈사궁의 견철의요 세란의 식추 충신이니 요학자로 필추덕이라. 짧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절이지요. 제왈 세한년 후에, 세 자는 1년을 나타내는 거지요. 세가, 즉, 세가 한, 차가워진 다음에, 이게 해세자니까 한 해가 차가워진 겨울이 된 다음에, 지, 송백지 후조이 아니라, 송백, 송은 소나무, 백은 측백나무예요. 공자님 사시던 그 동네에 가보면 전부 다그막 1000년 이상 된 측백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 번역을 그냥 잣나무라고 하는데 거긴 잣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백나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뒤에 시드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무하고 봄부터는 거의 흡사하지만 가을에서 나뭇잎이 다 지고 나서 추운 겨울이 됐을 때도 그 푸르고 푸르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범시왈 소인지 제치세에 혹여 군자로 무의로 돼. 범시 말하기를 소인지 제치세에 소인이 치세에 있음에 치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스릴 치자가 아니라 치세 치자예요. 다스려진 세상. 다스려진 세상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대로 대우를 받으며 사는 세상이에요, 결국에. 치세에 있어서는 혹여 군자로 무의로되 혹은 군자와 더불어 다름이 없지만 유임이해와 우사변년에 오직 이 해를 임하고 즉 이득이 되는 자리와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임박해 있고 우사변 세상 일이 변화되는 일의 변화를 만났을 그런 다음에 군자지 소수를 가겠나라 군자가 지키는 바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평소에야 소인이나 군자나 뭐 세상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 자리에 임했을 때 소인은 그쪽을 택하고 군자는 반대쪽을 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변절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도 군자는 변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시발 사궁의 견절이요. 이게 참 멋진 주예요, 그죠? 선비가 궁색해지매, 곤궁해지매, 견절의요. 절의를 볼수 있고, 평소에는 뭐 흔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세란의 식충신이, 세상이 혼란해진 다음에, 혼란해졌을 때에 충신을 알 수가 있으니, 충직한 신하를 알아볼 수 있으니, 요학자로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추우덕이라. 덕에 두루두루 하기를 반드시 덕에 두루 할 것을
제시하신 말씀이더라 이거죠. 턱에 두루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먹어야지요. 이 주우덕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도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그런 재산가들은 망해도, 당장 망한다 해도 3대에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덕에 두루한 사람은 세상이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이 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거나 횡액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덕을 닦는다 그 말은 덕을 닦는 사람은 난세에도 그 덕 때문에 피해를 방하지 않고 이 치세에도 그 덕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주우덕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